국제연합군이 리비아에 대한 공습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다피의 관저가 미사일을 맞아 파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원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국제연합군이 리비아에 대해서 2차 공습을 시작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합군이 리비아의 방공 시스템을 파괴하기 위해 미사일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존 로리머 영국군 소장은 영국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지중해에 있는 트라팔가급 잠수함에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다피 국가원수의 트리폴리 관저가 미사일 공격을 받아 파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리비아 국영TV는 미사일 한 발이 카다피의 관저를 거의 파괴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카다피의 관저가 파괴된 것이 영국군이 발사한 미사일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카다피가 공습 당시 관저 안에 있었는지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리비아 국영TV는 또 카다피가 사용하는 요새에서도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카다피 진영에서 정전을 선언했는데요. 연합군은 공습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고요? 네, 앞서 국제사회의 2차 공습이 시작되자 리비아가 정전을 선언했는데요. 리비아군은 현지 시각으로 밤 9시를 기준으로 즉각적인 정전을 선언하고 모든 부대에 이를 따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제사회는 그러나 정전 선언을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에 군사작전은 계속될 거라면서 정전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인 빌 고튼이 해군 중장도 카다피의 선언은 믿기 어렵다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카다피 진영이 정전을 선언한 뒤에도 반군 지역에는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벵가지 중심부에서 치열한 총격전과 함께 간헐적인 폭발이 있었다고 목격자들이 말했습니다. 반군의 또 다른 거점인 미스라타에서도 교전이 진행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반군 측이 전했습니다. 리비아는 앞서 유엔이 국제사회의 군사 개입을 승인한 다음 날 정전을 발표했다가 약속을 깨고 시민군의 거점 도시인 벵가지를 공격한 바 있습니다. 독재자 카다피도 정전 발표에 앞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했는데요. 카다피의 아들인 세이프 알 이슬람도 카다피가 퇴진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리비아군의 정전 선언은 연합군의 막강한 공세를 피해가면서 장기적으로 체제를 유지해보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